막 대학에 들어온 지 딱 10일 된 병아리 23학번 박주승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스쿼팅을 정말 많이 해봤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는 김서라고 합니다. 비교과 마스터 박시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꽈CC이지만 꽈CC 같지 않은 20학번 오민정입니다. 전 이런 로망 꼭 있었죠. 공방, 과방 딱 들어왔을 때 예쁜 선배님들이 막 왔어 막 인사해주고 막 소강이 막 샤랄랄라. 근데 오히려 소강 같은 선배 이런 잘생긴 선배들보다는 약간 저 어디 과실에 숨어 있다가 야 술이나 먹으러 가자 약간 이러면서 술 사주고 밥 사주는 선배가 진짜 최고다. 그런 선배를 사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술 잘 사주시고 분위기 잘 띄워주시고 재밌는 선배가 정말 최고다. 맞아요. 진짜 술 사주고 밥 사주는 선배를 만나시길 바랍니다. 네. 학교에서 축제를 하거나 특히 그 학교 축제하면 주점. 주점. 네, 주점에 가면 그렇게 잘 꾸미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훈남들은 굉장히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훈남 되고 싶어요. 아, 하실 수 있어요. 훈남이 되기 위한 조건. 잘 꾸미고. 네. 잘 입고. 잘 입고. 잘 돌아다녀. 잘 돌아다녀. 맞아, 이게 잘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하나, 둘, 셋, 엑스. 아. 아직 로망이 남아있으신 것 같은데? 신입생이어서. 신입생이어서? 만약에 CC를 하고 싶으시다면 절대 과 CC는 안 하시는 걸 말로가 별로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들. 저희 과에 벌써 과 CC가 저희 학교에 호수가 있거든요. 그 호수를 같이 돌고 있던 CC 중에서도 과 CC인데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은 과 CC가 되자마자 휴학을 해서 지금 한 번도 학교 같이 안 다녔다. 오히려 좋을 수 있고. 네.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동아리 CC. 동아리 CC는 이제 동아리 안에서 이제 서로 다른 과인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사귀다가 헤어지면 한 명이 동아리를 자연스럽게 떠나면 네, 아주 자연스러워. 근데 아쉬운 게 제가 코로나 학번이어서 과팀 미팅 이런 거 잘 못 해보고 근데 이제 제약이 생겼으니까 또 못 하잖아요. 과팀 미팅 못 해본 게 너무 한인데 혹시 많이 해보셨어요? 과팀 하면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딱 생각하면 뭐 어머 제 미국과 이런 거 인사했다 약간 이런 분위기 절대 아니고 과끼리 술을 뱉을 때 느낌? 진짜 막 야 미국과 이거 밖에 안 돼? 진짜 이런 느낌이거든요? 막 건배사 하고 미국과 네네네 미? 미디어 학과가 한마디 한다 컴퓨터 공학 와 이거밖에 안 되냐? 맞죠? 그냥 한 학과에 사람이 엄청 많다 보니까 모두하고 친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. 대형과든 소수과든 자기 옆에 친구 진짜 한두 명만 있어도 혹은 자기가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하면 기숙사 친구들이랑 진짜 영원히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지역상 거리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뿐이지 뭐 가짜 친구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동네 친구랑 다를 거는 떨어져 있을 때 편하게 만날 수 없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혹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친구 사귀신 거예요? 줌으로 사귄 거예요? 줌으로는 못 사귀고 저희는 줌 수업을 할 때 그게 있었어요. 그 1대1 채팅하는 거 아세요? 아, 채팅이라고? 네, 네, 그걸로 저희는 친구 사귀었어요. 그냥 얼굴 모르고? 네, 그냥 안녕하세요. 저 21학번 기숙사 사는 좀 더 점심 같이 드실래요? 과가 혹시 몇 명이세요? 저 50명 정도 돼요. 아, 그래요? 네. 저희가 200명 정도 그래서 그 수업이 분반이 되게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분반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은 또 따로 만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. 서로 시간표도 안 맞고 하니까. 근데 그런 걸 미리미리 그 친구와 같이 일정을 짜는 것도 오래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진짜 소속가라서 20명? 한 동기가 20명이거든요.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약간 자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단과대 앞에 자취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과가 다 살아요. 근데 저희 빌라 밑집, 앞집, 옆집이 다 저희 과 동기들이거든요. 그래서 학교 갈 때 진짜 다 같이 10분 전에 저희 집 딱 중간에서 저희 집에서 다 모여서 다 같이 등교를 했다가 학교 끝나고 학식도 다 같이 오늘 20명이 다 같이 가서 학식을 먹고 끝나고 이제 또 차 있는 친구 차를 타고 다 같이 이제 주변에 있는 강이나 그런 데는 좀 걷고 막 이런 걸 되게 소속과라서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보다 이제 좀 대학 친구 좀 더 큰 네, 그런 약간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진짜 동아리, 여러분 진짜 동아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. 사주면 약간 로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
제가 지금까지 다 어머 약간 이런 거 하나도 없었댔잖아요. 네. 여긴 진짜 있어요. 왜냐면 사진을 이렇게 서로 찍고 만약에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으면 옆에 있던 저쪽에 남자가 언니를 찍는 거예요. 어머 저 왜 나 찍어야 할까 이러면서 같이 출사할 때 둘이 같이 딴 데로 간다든가 장소 이동을 딴 데로 한다든가. 3월달 되면 진짜 생각보다 술자리가 너무 많고 또 다 가보죠. 그러니까 맞아요. 돈이 엄청 쓸 때가 많아요.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좀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수능 끝나고 바로 놀기보다는 알바를 조금씩 해서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는 게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꿀팁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 못했어요. 못하셨어요? 네, 지금은 하고 계세요? 지금은 하고 있어요. 어떤 거 하고 계세요? 카페. 카페, 카페 다니는 남자. 이번 영상이 고등학생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해소를 해드렸을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,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해소된 궁금증이 더 있다, 해소될 게 더 있다 이런 분들은 넥스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기 열린 멘토링 창이 있거든요. 거기서 이제 자기가 궁금한 질문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소신성 있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.